조금만 더 잠깐만. 진짜 무슨 자기 거울. 그러면 이쪽을 보여줘. 아니 뜨서 뜨고 있었구나. 됐죠? 네, 오늘 컨셉은 제가 평상시에 가장 자연스럽고 자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는 도중에 이제 제가 연습을 하는 그런 곡이 저희 빅뱅의 새 앨범에 실릴 그런 신곡이 여러분들께 조금 소개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우리 조금 누구 나오겠죠? 누구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앨범에 들어있는 행복을 차에서 들으면서 흥얼 거리기도 하고 예. 저는 항상 있는 작업실에서 굉장히 생동감 넘치는 음악을 많이 들려드릴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재밌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이 얼었다. 빅뱅으로 앨범 낸 게 작년 투나잇 앨범이 가장 최근이었던 것 같아요. 1년 반? 가족들이랑도 오랜만에 시간도 많이 보내고 또 이번 앨범 준비도 열심히 했고 그냥 혼자 이것저것 생각할 시간도 많이 가졌고 뜻깊게 보냈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일단 새 앨범 준비 때문에 정신없이 지내게 될 것 같아요. 이번 한 해를 오랜만에 나오는 앨범이기도 하고 또 작년 한 해 좀 다사다난했던 한 해여서 좀 준비할 게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글쎄요, 빅뱅 좀 한 단어로 표현하기는 어려운 존재인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빅뱅이기도 하지만 제가 3자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팬인 팀이기도 한 것 같고 워낙 어렸을 때부터 이쪽 일을 해오다가 마지막 종착역이 빅뱅이 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존재. 제가 항상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가수의 이미지는 어렸을 때는 솔직히 막 음악적인 거나 여러 가지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어린 마음에 보기에 아 멋있다 이 한마디로 꿈을 키우게 됐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웃긴데 제가 보기에 저희 그룹은 멋있는 것 같아요. 꼭 그게 무대에서 뿐만 아니라 애들 자체가 이렇게 뭐 잘생기고 뭐 키가 크고 이래서 멋있다기보단 애들 자체의 멋이 각자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멋을 아는. 그래서 친구로서든 동생으로서든 형으로서든 보기 좋고 배울 것도 많고 또 거기에 리더라서 부담은 되긴 하는데 그게 좀 더 저를 이렇게 채찍질할 수 있는 스스로 그렇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작년 한 해를 멤버들이랑 지내면서 느낀 건 그래도 얘네가
나를 좀 이렇게 그 아이들도 나를 좀 많이 의지했고 이대로 생각을 해주는구나라는 생각을 느껴서 앞으로는 더 역할을 잘 수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약간 완벽을 추구하는 그런 이미지로 저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또한 그래 왔던 건 사실인데 좀 무대 위에서나 아래에서나 좀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봐도. 그런데서 조금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것 같아요. 아직 조금 어른이 됐다기보다는 아직은 어른이 되는 과정이라 그런지 앞으로는 더 어른스러워져야죠. 이제 다들 결코 막 완전 어린 나이는 아니니까 그에 맞게끔 좀 더 업그레이드 된 모습을 많이 찾으려고 끄집어 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또 동생들이 너무 잘 따라와 준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오랜만에 빅뱅이 나왔는데 요 전 한 2, 3년과는 좀 다른 모습일 거예요. 좀 더 눈에 뭔가가 있을 거예요. 네. 간절함? 뭔가 좀 그런 게 있을 거라 생각되고 다들 너무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Alive. 가수니까 다른 말을 하기보단 무대나 노래나 음악으로 답을 해야 된다 님께 저희의 생각이고 그 답이 얼라이브고 저희는 근데 그런 궁금증이 되게 좋아요. 사람들이 저를 막 궁금해하는 게 이 에너지를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무대에서 딱 터뜨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희 무대나 컴백이나 이렇게 봤을 때 저희가 뭘 말하고자 하는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알 거라고 생각이 되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스튜디오에서 계속 지냈던 것 같아요. 음악 작업하면서 빅뱅 앨범 작업하면서 스튜디오에서 거의 밖에도 잘 안 나가고 스튜디오에서만 계속 작업만 했어요. 앨범이 나올 때가 이제 거의 다 돼서 준비하느라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뮤직비디오 회의라든지 컨셉 회의라든지 그리고 앨범 자켓도 얼마 전에 찍었고 이래저래 지금 앨범 준비 때문에 바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